선생님이 좋아하는 한동. 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. 근데 한편은 참 젊은 친구가 참 멋있긴 해. 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. 솔직하게. 네. 이분의 운이 좀 어때요? 이 친구가 그 전에 봤을 때 소띠였거든. 개인적인 운세는 소띠니까 괜찮아지지. 소띠였나 분이? 73년생이었던가 그렇거든. 기억하시는구나. 한동훈이니까. 법무부 장관이니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. 아니 뭐지, 핸드폰이 안 터져 집이. 내 건 잘 터져. SK 아니지? LG입니다. SK 있어. 1973년 맞네요. 이분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아직 확정은 안 되지 않았나? 네?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운세가 좋은 건 사실일 거야. 그러다 보면은 뭐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. 근데 뭐 당대표 이런 거는 좀 무리지. 당대표는 무리다? 그건 무리지.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나라님이 되셨어. 그래서 열 중에 일곱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. 그걸 여론을 안고 가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더더욱 아실 텐데 또 법만 다루던 이 친구도 당대표가 된다? 그거 자체는 애들 장난 아니까. 아무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운세가 좋다 하더라도. 그럼 총선 때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? 그냥 나는 이 법으로만 계속 법무장관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.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야.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어느 정점까지는 올라가서 내려가게 될 거라고. 아마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가 총선에 나온다든가 내 말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사람이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정장을 입고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. 운동할 때는 트레이닝복이나 뭐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.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도 직업도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이로 법까지지 정치까지는 아니라는 거지. 만약에 정치로 오게 되면 아마 그 전에 내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분도 한동훈 장관도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. 정치 쪽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. 근데 뭐 국민의힘 측에 너무 인물들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윤 대통령 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니까 뭐 시키면 나가게 한다고 하고 또 그 사람 그 친구도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친구이긴 한데 썩 정치 쪽하고는 맞지 않는다. 난 그렇게 봐.